과거에는 제가 일일이 글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직접 작성을 했었는데 챗GPT하고 똑같이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해주고요. 단순히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제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죠. 제목, 본문, 뭐 소제목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그걸 자동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iCloud나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면 모든 기기가 동일한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웹 클리퍼라는 게 있습니다. 웹 클리퍼. 이걸 보면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크롬 혹은 사파리 각 회사가 이런 우아한 형제들, 뭐 왓챠, 아이디어스 이런 회사들이 이 우피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노션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자, 보통 슬래시하고 여기다가 명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다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대가 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노션 AI입니다. 사실 이 노션은 아주 유명한 노트 정리 앱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 작업을 하는 아주 유용한 앱인데요. 무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료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노션에서 AI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글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함께 그 문서를 같이 보면서 작업도 해야 되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되고 블로그에도 작성을 해야 되고 뭐 트위터도 남겨야 되고 하는데요. 그런 궁극적인 그런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에 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옵션으로 딱 탑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일단 아직은 서비스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거의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인 더 웨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여기 웨이트리스트에다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또 데모 비디오가 있습니다. 예, 데모 비디오를 보면 지금 이렇게 데모 비디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예, 노션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길 때 과거에는 제가 일일이 글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거나 직접 작성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챗GPT하고 똑같이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해주고요. 단순히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제목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제목, 본문, 뭐 소제목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AI가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커다란 그 효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 노션을 활용하시고 이 노션 AI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또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웹사이트가 이렇게 뜨고요. 접속을 해보면 한국말로도 아주 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윈도우나 맥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인터페이스인데요.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문서 작성 앱이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관리하거나 정보를 여러 가지로 함께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 그 투두리스트 항목별로 키워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일을 진행할 때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도 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협업 툴로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고 단순히 그거를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웹페이지 형태로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앱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loud나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하시면 모든 기기가 동일한 컨텐츠를 서비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를 받는 메뉴가 있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맞는 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웹 클리퍼라는 게 있습니다. 웹 클리퍼 이걸 보면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크롬 혹은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런 웹 브라우저에 설치를 해서 내용을 보시다가 아, 이 내용 내가 내 노트에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클리퍼를 활용하시면 바로 클릭 한 번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 때 어떤 노트에 저장을 할지 이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그 페이지들을 관리하고 검색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태그를 달 수가 있습니다. 또
또 페이지를 정리를 할때 키워드별로 또 제목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금제를 좀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수 있고요. 플러스 계정을 활용하시면 무제한 파일 업로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무료에서도 파일 용량이 그렇게 제한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를 써보시고 플러스로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홈페이지를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이 페이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도메인에 연결을 하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쓸수 있는 서비스가 우피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피, 1분 만에 만드는 노션 웹사이트 우피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 노션 만든 거를 여러분들 도메인에 자동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나오죠. 보통 이제 이 노션에 있는 페이지를 외부로 모든 걸다 게시할 수가 있고요. 그 주소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도메인, 호스팅 도메인에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각 회사가 이런 우아한 형제들, 뭐 왓챠, 아이디어스 이런 회사들이 이 우피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노션을 활용하는 거죠. 노션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고, 개인 브랜딩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템플릿이라고 하면 일단 디자인을 별도로 하지 않고 남이 디자인해 놓은 템플릿을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 이 조동윤의 가지가지라는 이 페이지는 노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냥 노트예요.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노션으로 만든 거고요. 얘를 자기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템플릿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내용으로 얘네들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개인 브랜딩 사이트는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북마크들이 있고 책을 만약에 보면 책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딩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노션이 정말 좋은 이런 노트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여기에 챗 GPT와 같은 언어 탑재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그냥 타이틀만 집어넣고 여러 가지 질문만 하면은 글이 자동적으로 완성이 돼서 홈페이지가 웹사이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활용해서 글을 쓰거나 어떤 문서를 번역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도 모두 이 우피, 그러니까 이 노에서 바로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별도의 복사 붙여넣기 또 포맷 정리하고 이런 것 없이 바로 해서 그런 포맷을 자동으로 세팅을 하고 홈페이지까지 연결할 수 있다. 이러면 정말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고 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이 글짓기, 글쓰기 그리고 그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라고 하면 이의 파급력은 엄청나게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브레인스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 이러니까 우리가 챗에서 보듯이 바로 그런 글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맷까지 만들어 주고 있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옵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팀 사용, 개인 사용, 학교 사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재학 중이시거나 학교의 교원으로 있으신 분들은 학교용을 쓰시면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유료를 무료로 쓸수 있다는 거꼭 확인하시고요. 개인 사용으로 이렇게 가시면 자, 본인 소개 아무거나 뭐 여러분들 업무 관련된 거 정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건너뛰셔도 되고 계속하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죠. 접속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이제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기존의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 홈 이렇게 또 접속을 하면 해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예제 템플릿들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기, 독서 리스트, 뭐 개인 홈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걸 뭐 그대로 보시고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다 지우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듯이 example, 예제를 보면서 배워나가면 좋죠. 예를 들면 독서 리스트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버라는 게 있고요. 커버, 이 커버가 있고 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커버는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미지로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가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페이지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제목을 변경을 하면 여기 상단에 제목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이콘들이 있죠? 이런 아이콘도
다 제공을 해줍니다. 원하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시고. 또 이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독서 리스트가 지금 하나하나 쭉 하나의 페이지들입니다. 페이지를 이렇게 눌러보면 누가 실리콘밸리의 도덕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영화, 아니 독서 리스트고, 이거에 대한 링크도 이렇게 다실 수가 있고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이렇게 쭉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있죠. 저자, 링크, 점수, 완료일, 상태, 유형, 이런 식으로 다른 페이지들도 똑같은 유형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열기를 눌러보시면 똑같은 유형으로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디자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필터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일종의 테이블들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추가하려면 새로 만들기 해서 아까 이 똑같은 유형으로 저자, 링크, 점수 이런 식으로 새로운 독서책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고 여기에 저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똑같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가 화면이 크면 이 페이지를 이 하이어라키 뷰를 계속 켜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라이팅에 집중하시려면 이렇게 이걸 닫아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 목록 이런 것도 있고요.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템플릿이고, 새로 만들기 해서 오후 5시 유튜브 작성하기, 제작하기 이렇게 만드시면은 새로, 여기서 유튜브 제작하기 테스트 하면은 이제 여기 페이지에 추가가 됐을 겁니다. 상태 없음 페이지에 가면 유튜브 제작하기 해가지고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표시가 안 된 거고요. 상태를 체크를 하시면은 왼쪽에 얘가 올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 상태를 한번 추가해 볼까요? 할 일 진행 중 완료. 그래서 할 일 이렇게 하면은 이 할 일 카테고리에 이 유튜브 제작하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여기다 넣게 되면 이미지도 이제 볼 수가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썸네일, 우리 유튜브도 썸네일이 있듯이 각 페이지마다 이미지를 추가하시면은 그 이미지가 썸네일로 그 페이지를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 템플릿을 눌러보시면 에서 제공해주는 무수히 많은 템플릿들이 있어요. 회의록, 프로덕트 위키, 뭐 디자인 스프린트, 디자인 포트폴리오, 어떤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내용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인사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예를 들면 채용 관리 이런 내용을 쓰면 채용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뭐 영업, 또 학생 관련된 뭐 강의 노트 템플릿도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노트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가 있죠. 뭐 강의 번호, 유형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노시입니다. 노시는 정리를 좀 해보면 노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노트는 템플 정해서 다양한 형태로 텍스트를 그리고 자료를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동영상, 이미지, 또 다른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홈페이지와 똑같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 페이지를 웹에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공유를 버튼을 키면 여기에 주소가 나오죠. 그럼 이 웹링크 이걸 복사한 다음에 얘를 친구들한테 이제 링크를 친구나 뭐 회사 동료들한테 보내면 이제 이 페이지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편집 허용이라는 게 있죠. 얘를 또 키면 다른 친구들이 함께 이 문서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검색 엔진 인덱싱이라는 게 있고 링크 만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러스 요금제에서 이제 쓸 수 있다. 그 제가 영상 앞부분에서 이제 우피라고 하는 홈페이지로 도메인으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상당히 편합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계속 내용을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거를 또 뭐 워드프레스나 이런 관리자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번거롭습니다. 그냥 노트 문서 작성하듯이 페이지를 변경하시면 바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고, 이걸 홈페이지에 쓰는 경우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검색 엔진에 잘 걸릴 수 있도록 또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월 $8 거의 한 만 원꼴이죠. 만 원 비용을 내면 이 부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이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라는 서비스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서 페이지 추가 하시면은 새로 페이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템플릿을 가져오기 하면은 다양한 템플릿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자, 보통 슬래시하고 여기다가 명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텍스트 혹은 페이지, 할 일 목록, 제목 이런 식으로 쭉 넣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탑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챗GPT에게 항상 요청하듯이 챗GPT에 대한 이야기를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인공지능이 여기에 글을 쫙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 노션 AI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기존의 노션 프로그램에 AI가 기능이 탑재가 되면 단순히 챗봇을 넘어서 이제 글을 작성하고 웹 공유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대부분의 글을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언어 모델을 탑재할 것이고요. PPT를 사용하는 부분도 이제는 다른 프로그램 속으로 모두 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후 5시에서는 노션 AI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